여담가가 그 음악 공사 활동하고 있습니다, 우산에서. 네, 네. 남성분이 맞으신 거죠? 네. 와. 근데 평상시에 제가 이제 머리를 많이 밀고 여자분도 많이 밀었는데, 사람들이 남자인데도 여자 한 명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남자 자꾸 유학원에 공사하다 보니까, 저 동치기들 공사한테 다니는데, 공부장인데, 공부장 차이 여자 한 명 해가지고, 여자애들 공사하고 다니고 이렇게 참 좋아해요. 지금 그 노래를 간만에 또 큰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괜찮으셨어요. 근데 몸매가 정말 다리 강성미가 정말 네. 지성자로 저보다도 예쁘신 것 같아요. 대단하십니다. 아, 근데 얼마 전에 또 큰 수술을 하셨다고 또 그런데 제가 직장암 3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요즘 오늘도 보여주고 이렇게 올랐는데 네.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노래다가 이렇게 이제 병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플 때 노래를 생각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여기서 통통 이겨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 수술은 치료답이나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. 아. 노래가 제가 저한테 약이 됩니다. 모약입니다, 노래가. 맞습니다. 네, 노래가 수 모약입니다. 네, 충분히 완주될 수 있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즐겁게 또 봉사를 하시고, 네. 노래를 즐겁게 하시면, 그냥 자연적으로 또 웃음이,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. 네. 완주돼서 네. 네.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. 네, 수술 잘 되길 바라고요. 네. 결과도 잘 나오는 진정으로 네. 기원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